예. 삶이란 철학적인 질문만을 계속 던지게 되는구나. 그래, 밤의 악몽, 인지 절망, 인지 화평, 인지 모를 꿈을 꿨고, 나는 그저 삶을 받았다는 사실에 엉엉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실제로 운 건 아니고 꿈속에서 내가 울었다는 걸 자각하고 아침을 맞이했지. 하루가 가네, 또 하루가 가네. 그래, 글을 써야지. 그네 위에 앉아 위아래 앞뒤로 흔들거리는 스윙에 맞춰 피아노 건반을 두들겨야지. 아무도 알지 못할 일기장 속의 말들을 주절거리며 박스에 또 한 곡을 추가해야지. 뭐 박스만이 아니라 유튜브 멜론 여기저기에 올라가는 듯도 해. 그래, 오늘의 감상에 대해 말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네. 말하자면 그냥 간신히 하루를 보냈고, 안화가 얼얼하고 아플 정도로 늘 눈물은 차있고, 감정선은 이미 널뛰기를 했고, 통제를 할 수 없게 감정은 미쳐 날뛰지, 미쳐 날뛰지. 내 정신은 종잡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고,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지. 그래, 그게 내 삶이지. 그러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글을 썼고, 그래, 그건 내 자랑이지. 죽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지. 이 글을 읽는 누군가 또한 비슷한 감정선에 미칠 광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를 받길 바란다네. 그래, 그런 이유야 일기장을 공유하는 건. 그래, 그런 이유야. 그래, 그런 이유지. 언제 떠나더라도 괜찮게끔 유서를 작성하고 있지. 오로지 그런 이유지. 내가 전해야 할 말들이 참 많이 있지. 여러 이야기의 내용들이. 친구들아, 너희는 아직 인생을 덜 살았단다. 그리고 나도 가야 할 길이 남았는데 참 힘들구나. 서른에 넘어 산다는 거 내게 있어서는 너무 긴 시간이고, 내 정신력은 이미 예전에 다 바닥이 나버린 채 기어다니듯 간신히 앞으로 갈 뿐이고, 간신히 간신히 앞으로 갈 뿐이고. 그래, 그 끝에 뭐가 있을런지 모른 채 비척거리며 여정을 준비해 왔고, 마무리를 늘 바라고 있는데 주어진 삶, 받아버린 삶에 대하여 나는 과연 희망을 노래하는가? 나는 과연, 나는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인가? 죽는 날까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 지루한 말, 지루한 말, 아무 말. 이나 내뱉었던 게 언제였을까? 사시사철을 몇 번 넘어야 그날에 닿을런가? 사시사철을 대체 몇 번 지나서 여기에 왔을까? 기억이 잘 나질 않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구나.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뱉는 대로 아무런 말이나 하고 또 하고, 헛소리 개소리 그런 종류의 안에 들어가는 소음을 말로써 내뱉고, 얹어질 음악도 그리 정교하지 않으며 그저 먼 어딘가를 바라보는데, 여기는 어디이고 너는 누구인가에 대해 계속 계속 내 속에서 들끓는 물음을 삼키며, 오늘도 음악을 한다, 오늘도 음악을 해. 이게 음악이냐는 질문은 받지 않고 그저 해.